이 아이는 개마옥이에요. 개마옥이나 아미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가 오고 습할 때 밖에다 내놓으면, 여름에는 내놓으면 정말 잘 녹는 아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시골 집에 일이 있어서 한한달 정도, 한 20일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에 물을 줬나 봐요.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창문을 닫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또 해가 뜨고 막그 관리를 잠깐 못 하잖아요. 낮에는 그냥 온실이 더우니까 시원한 에어컨 밑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 삶아져 버려. 전화가 왔어요, 시골로. 아무래도 냄새도 그렇고 이상하다고 와서 보니까 아미산이 전체적으로 한 4,500개 되는 게 4,500개도 더 됐을 것 같은데. 20개짜리 그 판으로 리아카에 한 번씩 하면 6판이면 120개씩이잖아요. 한 1,000개는 됐겠다. 그 정도 그냥 전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해가 지나고 나면 또다시 애들이 막 물고파하고 있고 너무 시들어 있으면, 아, 저걸 안에서 물을 주면은 위험할 것 같고, 그래서 아예 그냥 노지에다 내놨어요. 노지에다 내어놨는데 이제 대신에 이렇게 파릇파릇하니 정말 예쁘게 숨을 쉬는데, 대신에 지금 아슬아슬하기는 해요. 이렇게 오늘 같이 비가 뿌렸다, 금방 해가 쨍쨍했다 이러면은 이제 습도 조절을 못하면 이 아이가 삶아져서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숨통이 트여 있고 예쁘네요. 개마오.